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장전 쉽게 담그는 김장 연습으로 알타리 김치 야물딱지게 만들어 볼게요. 우선 알타리는 무가 작고 예쁘면서 무청 길이가 짧은 것이 맛있습니다. 알타리 2단 4kg은 떡잎을 떼어내고 무와 무청 사이를 깔끔하게 다듬어 콕 박혀있는 흙을 제거해 줍니다. 이때 무를 깨끗이 손질한다고 무껍질을 싹싹 벗겨내면 무가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껍질은 벗겨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다듬은 무는 쉽게 흙을 닦아낼 수 있도록 10분간 물에 담궈 불려준 후 깨끗이 씻어줍니다. 절임을 합니다. 물 10컵에 천일염 2컵 반 중 한 컵만 물에 희석해서 소금을 말끔히 녹여주고 나머지 한 컵 반은 무에 집중적으로 뿌려줍니다. 이때 무청에는 소금을 뿌리지 않아도 자연스레 절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소금을 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절임 시간은 총 2시간으로 1시간에 한 번씩 위아래로 뒤집어 주도록 합니다. 채소를 썰어줍니다. 쪽파 250g은 쪽파 줄기가 양념과 겉돌지 않도록 칼집을 준 후 3cm 길이로 썰어주고 양파 1개 230g은 채로 썰어 준비해 놓습니다. 믹서기에 갈아줄 재료입니다. 이번엔 풀을 쓰지 않습니다. 풀 대신 간편하게 흰쌀밥 100g과 깔끔하면서 개운한 맛이 나도록 청양 건고추 15개는 불려서 준비하고 오래 두고 먹는 김장김치에는 오젓인 빨강 새우젓이 맛있습니다. 새우젓 수북히 2큰술과 알타리 김치에는 구수함과 감칠맛이 있는 갈치젓이 맛깔납니다. 갈치젓 70g과 김장 육수 1컵 반 300ml를 맞춰 붓고 곱게 갈아줍니다. 2시간 후 절임된 알타리는 3번 물에 헹구어 물기를 빼주고 먹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무는 그대로 버무리고 커다란 무는 2등분으로 쪼개줍니다. 김치 양념을 합니다. 대야에 믹서기에 갈아준 양념을 붓고 생강 1큰술, 마늘 3큰술, 멸치 액젓 2큰술, 꿀 2큰술, 설탕 2큰술과 고춧가루 2컵을 넣어 빨갛게 고추색이 나오도록 버무려준 후 맛을 보아 최종가는 천일염 1큰술로 맞춥니다. 이때 짠맛은 취향에 맞게 맞추도록 합니다. 김치 양념 간을 맞추고 고추색이 빨갛게 나왔을 때 썰어놓은 쪽파와 양파를 넣어 버무려준 후 이어 절임된 알타리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김치 양념이 알타리에 착착 쫀득하게 묻혀졌으면 마지막으로 김치통에 담아 실온에서 2일 정도 숙성 후 냉장 보관하면 알타리 하나 집어들고 뚝뚝 베어먹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알타리 김치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